자, 이 사주는 지금 우병우 전 뭐 민정수석 사주입니다. 에, 지금 이 사주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에 지금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일치를 해요. 여기까지는. 에, 양력으로 뭐 1월 28일, 예? 음력으로는 66년 12월 18일로 돼 있고 출생신고는 아마 그 주민등록상에는 66년 12월 66년 12월 18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를 뽑았는데 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시를 유시로 추정을 합니다. 유시로 추정하면 그 사람 인생이 흘러온 것과 거의 다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확실히 맞다면 명확하게 제가 통별을 하겠는데 조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병오생입니다. 52세, 금년에 병오생 52세입니다. 자, 이 사주는 축을에 태어났어요. 축을에 태어나면 공망을 쳐놓은 오미가 공망이에요. 네. 축을에 태어나면 개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 신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겠다. 임수로도 잡을 수 있고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무토로도 잡을 수 있겠다. 잡기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순서는 기토가 1번, 개수가 2번, 신금이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순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봉기 투관으로 봤어요. 기토가 투관돼 가지고 격은 정관격에 해당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관격에. 자, 정관격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가 정관격이 이루어질라 그러면 그러니까 정관격이 이루어진다는 개념보다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 그러면 성격이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출시한다, 재물을 가지고 산다,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려면 성격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인성을 용신한다 이겁니다. 인성.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됩니다. 식상이 있어가지고 식상이 정관을 깨려고 해도 식상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왜? 인성이 이미 식상을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건재하다는 겁니다. 길격은 격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길격은 격이 깨지지 않아야만이 되고 흉격은 용신이 깨지지 않아야만이 성격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식신상관으로부터 일간을 정관을 보호하고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인성을 쓸 때는 정관격이 대체적으로 신약해지기 쉽습니다. 정관격이 신약해지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인성을 일바따로 용신하는 이유는 첫째는 식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성을 용신하고 두 번째는 일간을 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적 역할이기 때문에 정관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이겁니다. 재성은 정재 편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격을 생한다 이겁니다. 격을 도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성을 용신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식신상관이 있으면 박격이에요. 식상이 없어야 한다. 정관격에서 인성을 용신하면 깨질 이유가 없어요. 인성을 용신하면 정관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 좋고 재성을 용신하면 격을 도우는 것은 좋은데 식상이 있으면 재성은 식상을 제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정관을 깨기 때문에 그때는 파격으로 갑니다.
이거는 운에서 식상이 와도, 운에서 식상이 와도 재승을 용신할 때는 운에서 식상이 올 때도 박격입니다. 그러나 인성을 용신할 때는 운에서 식상이 와도 그대로 격이 유지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일간과 정간이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성격 되겠다. 네 번째는, 자, 관살 혼잡일 때입니다. 관살. 정간기계 편만이 들어오면 파격이에요.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의 경우에는 편관격에서 간살 혼잡이 오면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편관을 남겨도 둘 다 성격이에요. 그러나 정관격에서 간살 혼잡이 오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성격이지 편관을 남기면 파격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살 혼잡의 경우가 오면 합살, 편관을 합하고 유관, 정관을 남기는 경우 이때 성격이에요. 혹은 거살, 편관을 날리고 유관, 정관을 남기는 경우도 성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관기기 성격될 수 있는 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정관격을 가장 최고의 격으로 쳐줬다. 최고의 격이다. 이렇게 쳐줬습니다. 왜? 정관은 벼슬이다. 벼슬하는, 옛날에는 벼슬하는 게 최고였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놈은 상놈이고 양반은 양반인데 벼슬하는 게 최고였다. 그래서 합살 유관이나 그살 유관이 되는 경우에도 성격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 외에 하나라도 합당이 되면 성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파격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정간격에 용신이 없으면 그냥 격만 있는 겁니다. 정간을 깨지거나 묶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격만 있는 것이다. 그럼 격만 있는 것은 어떠냐? 파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격이 아니고 용신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격이 되고 그때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사주는 정관격에 여기 인성도 있고 여기 재성도 있다. 자, 정관격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와 인이 불애하면 장애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대부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재와 인이 접하면 그냥 기하다 그랬어요. 기하다. 괜찮다. 자, 여섯 번째는 기하다. 재와 인이 접하면 기하다가 안 되고 그냥 그거는 고감무보라고 합니다. 재와인이 접하면 고관무. 자, 이 보자가 보좌할 보좌예요. 자, 임금이, 정관은 임금에 비유하는데 임금이 있으면은 신하들 있잖아요.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 이거예요. 좌의정은 정인이 인성이고 우의정은 재성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둘 다 필요하려고 갖다 놨는데 둘이서 물고 뜯고 싸워요. 접했다는 것은 둘이서 그냥 싸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뭐야? 임금이 혼자 고관, 임금이 외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수에 보면 7품 이상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품 이상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관격이 또 한 가지 성격 요인이 있는데,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탐합이 되거나 해서 하고, 자, 이때 육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육합은 인성으로 하고
중간에 식상 없이 식상 없이 재성이 있는 경우 이때도 대부기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대부기. 자, 그럼 이 여섯 가지 한 조건. 이 여섯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주는 정강격으로서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재화인이 접해 있으면서 합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주는 이제 이 정강격의 고관무보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접하거나 합하면, 접하거나 여기에 하나 합하면. 자, 고관무보인데, 이 사주는 숨어있는 용신이 또 있어요. 숨어있는 용신. 예? 자, 그래서, 이게 좀, 어찌됐든 출신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좀 출세하고 좀 이런 사람들 보면, 숨어있는 정신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주는 인성이 재와 합을 해버렸는데, 인성이 편재와 합을 했어요. 정인이 편재와 합을 해버렸는데, 지지에 보면 이와 같이 유축으로 반합을 형성하고 있다. 유축으로 반합. 응? 제가 얘기했죠? 용신은 천간에서 찾는데, 지지에서 찾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삼합하거나, 반합하거나 혹은 반합을 할 때에는 그것도 용신으로 써먹는다. 그러면 이 사주에는 유축 반합을 했는데 이게 천간에 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게 금이 천간에 떠 있다. 삼합은 음양의 구분이 없어요. 음양이. 음이냐 양이냐가 구분이 없는데 그러면 천간에 금이 떠 있다. 금이 떠 있다. 천간에 금이 예, 이거 왜 합한 거에 별도로 하나 여기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여기 인성을 용신한 여기에 해당이 됨으로써 이 사주는 성격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격됐다. 자, 그래서 인성을 정강격의 정강격은 성품이 그렇습니다. 고지고대로 좀 고지식하고 공명심이 높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대인행문을 중요시해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약간의 융통성은 좀 없습니다. 융통성은 좀 없고 친구들을 사귀어도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고 깊이 있는 친구들을 적게 사귑니다. 그리고 인성의 특성은 뭐냐면 학문, 공부 이런 거 이런 거 예술, 문학 이런 쪽에 또 그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와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뭐냐면 관인쌍전이에요. 관과 벼슬과 학문을 둘 다 갖췄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관인쌍전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 사주는 관인쌍전에 있고 그 다음에 재성도 가지고 있겠다. 또 이 재성은 임수가 추벌이면은 물이 꽁꽁 얼었는데 여기서 조후용신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 조후용신. 그래서 조후도 해결됐다. 자, 그러면 예, 이 우병우 라는 사람이 지금 20살에 사법시험이 됐는데 설에 의하면은 예, 지금 음력으로 1966년생인데 양력으로는 양력으로 67년인가? 아 양력으로 66년생인데 일설에 의하면 64년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64년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린 나이 이거 초등학교를 한 6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 뭐 물론 천재라서 일찍 보냈는지 그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걸 무시하고 일단 본래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주는 고강무고인 것 같아도 여기 숨어있는 용신 때문에 관인상년의 격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임수대운 좋습니다. 개수대운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임수대운이 임수가 와 병화를 날리거든요. 날리면 인생이 살아나. 상관없어. 자, 개수대운도 일산이 강해지는 개념을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갑목이 들어왔어요. 갑목이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식신이란 말이에요. 식신이 갑목이 들어와가지고 식신하고 합을 하러 들어왔는데, 네, 이때 이 이제 숨어있는 용신, 이 유축이 이 합을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관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 을목이 들어왔는데, 을목이 상관경관하러 들어왔는데, 이거 역시 이 숨어있는 용신이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삽업시비 언제 됐냐면 이때 묘대운 이때 됐는데, 이때가 천을기인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로 사업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사로 사용돼가지고 쭉 잘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임진일주는 개강이라는데 남자는 개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강은 여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개강을 우리가 고수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강은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이게 개강이에요. 여자가 팔자가 세지요. 남자는 몰락한 시집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개강은 개강으로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럴 때도 지금 사회축 금고 형성되면서 용신이 더 강해져서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재성운이기 때문에 아까 재성도 쓴다 그랬죠? 이때는 인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이때도 재성. 좋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국정농단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가. 자, 금년 정유년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정유년 넘어가고요. 정유년 또 재성운이거든. 그 다음에 무술년에 위기가 한번 옵니다. 제가 볼 때. 무술년에. 왜 이게 오느냐? 이 무토가 편간이에요. 편간. 그죠? 간사 혼잡이 들어왔어,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이 사람은 대단히 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간사 혼잡이 편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은 간사 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에서 올 때는. 그러나 정간을 쓰고 있을 때, 정간을 그 사람 사주에 쓰고 있을 때 편간운은 여지없는 간사 혼잡이다. 아주 안 좋은 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8년에 위기다. 2018년이 위기다. 자, 이때 구속될 수도 있겠고요. 구속될 수도 있겠고, 혹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제가 해봅니다. 예,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내년이 지나가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이 이 사람한테는 최대의 위기다. 2018년 최대의 위기다. 또 한 번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 이 미대운에 옵니다. 미대운에. 60대, 50대 후반, 이때 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지에는 진술충리가 있잖아요. 그죠? 진술충리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는 정관이 두 개 있어요. 천간에는 정관이 모든 게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지에서는 정관이 두 개가 있는데, 정관끼리 충을 하면 그때도 관제가 일어납니다. 정관이 서로 간에 충을 해. 지금 미토가 축토한테 축토가 들어오면서 이때 다시 충을 하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대단히 관제, 건강 이상, 사고, 이런 우환들이 배출한다. 자, 이사주가 오미가 공망인데, 그럼 미토가 정관이잖아요?
미토가 정관인 이 격이 공망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주는 격이 공망 맞지 않았다. 왜? 이 사주는 미토가 공망이지 축토는 공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토는 이 자기 축토에 애통을 해. 이것도 정관이지만 미토가 공망이지 축토는 공망이 아니야. 그래서 미토가 공망이니까 기토도 공망이고 축토가 공망이니까 천간 기토도 공망이긴 하지만 이 사주에서 기토의 통근처가 축토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공망 맞은 사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관 격이 공망 맞지 않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내년에는 우병우라는 사람이 구속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아,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뭐 일단 제가 시를 제가 이 사람 인생에 어느 정도 어떤 사항을 봐서 제가 시는 제가 임의대로 정했는데 다음에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우병우가 이게 정확한 형량의 글씨다 하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